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북쪽 로미의 예언, 네 개의 단말기 위치와 시저 골렘 처리까지 모두 이어서 찍었어요. 이번 챌린지는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끝낼 거예요. 특히나 네 개의 단말기 위치는 정말 쉬운 길로 찾았어요.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정말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출발! 드림블라 유적 조망대로 갈 거예요. 앞쪽으로 가주세요. 하단을 보이는 쪽으로 서준 다음에 올라가세요. 그리고 스태미너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면 됩니다. 첫 번째 단말기를 찾으러 갈 거예요. 첫 번째 단말기 처리 완료했고요. 이제 두 번째 단말기를 찾으러 갈 거예요.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예요. 내려갔다가 올라가세요.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갈 거예요. 이번에는 오른쪽. 다시 왼쪽, 왼쪽, 앞으로 쭉, 이제 왼쪽. 두 번째 단말기도 찾았습니다. 앞으로 나가서 왼쪽. 다시 왼쪽 쭉 가서 다시 왼쪽 올라가고 앞으로 쭉 가세요.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벽 잡고 타세요. 스태미너가 부족하면 중간중간에 쉬어주세요. 앞으로 쭉 가주세요. 이 부분은 같이 가려고 일부러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았어요.
유나늄 활을 챙기고 바로 내려가세요. 쭉 내려가면 세 번째 단말기가 보일 거예요. 세 번째 단말기. 이제 마지막 거 찾으러 가면 되겠죠? 점프, 점프, 점프. 앞으로 쭉 가고서 멈추고, 오른쪽 좀 튀어나온 돌멩이 있죠? 튀어나온 데로 갈 거예요. 튀어나온 데로 앞으로 쭉 왼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. 아래 위, 아래 위쭉 올라가고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아, 여기 아니에요.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 네 번째 단말기 위치. 기류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 주세요.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A 버튼을 눌러주세요. 북쪽 로미성 예터로 왔습니다. 내용량 배터리 챙겨주고요.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. 쭉.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북쪽 로미 지하층.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. 어느 쪽 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조명꽃으로 주변을 밝게 비춰주세요. 블록 골렘이 보이네요. 주변을 밝게 해주고요. 저는 폭탄꽃을 사용할 거예요. 옷 갈아입어주고, 활 바꿔주고, 자, 폭탄꽃으로 머리 부분을 계속 때려줍니다. 계속 끼지 않고 계속 때려주세요. 빨리 뛰어가서 때려주세요.
안돼. 이럴 수가. 다시 대피하러 가서 머리를 싸줄 거예요. 다시. 머리 부분 맞았다. 이제 내려가서 한 대만 때리면 끝날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북쪽 로미 예언이 끝났습니다. 이번 영상 도움이 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럼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2차원 악령의 견갑도 주니 꼭 챙겨가세요.